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원입니다.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KCC 아파트 이제 주방편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30평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듯한 느낌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방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었던 이제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던 주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장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대면형 주방 11자형 구조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앞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주방을 전체적으로 뒤로 후퇴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변경을 줬던 거는 발코니 확장을 해서 주방을 넓혔다. 이번 이제 평면의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그 평면의 변화를 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11자형 구조의 싱크대로 재탄생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주방의 구조 변경을 하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싱크대를 옮기게 되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공사비 상승 요인이 그 바닥에 들어가는 보일러 난방관을 이렇게 잘 분배해주는 분배기라는 게 있는데 그 분배기를 이동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현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밑에 하부에 보일러 분배기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 분배기는 기존에 있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바로 오른 이제 측면 한번 보시면요. 이곳에 이제 키 큰 장이 있는데 이 키 큰 장에 원래는 싱크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바로 하부에 기존에 있던 보일러 분배기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보일러 분배기를 옮기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주방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평면을 굉장히 멋있게 뽑고 사용성 있게 뽑으면서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안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서 있었던 곳처럼 그곳은 이제 상부장이 없었잖아요. 뒤쪽에 발코니 확장한 창이 외부가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수납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수납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키 큰 장을 포함해서 큰 장 옆에는 이렇게 팬트리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부에도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과 상부에도 이렇게나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튀어나왔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이렇게 팬트리장으로 구성을 하면서 수납을 극대화했고 이어서 또 보시면은 이 냉장고를 짜게 되면서 냉장고 상부 공간도 전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런 지금 보시면 상부도 이렇게 단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단차이 발생한 공간들도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 수납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 한번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아일랜드에다가 싱크볼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곳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놓게 됐는데 하이라이트를 놓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 같은 게 앞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앞쪽에 좀 상당한 공간 약 한 20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면 음식물이 바닥까지 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일랜드도 저희가 보시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계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처음에 딱 이미지상에서는 수납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정말 짜임새 있게 이곳저곳 수납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주방이죠. 이제 11자형 구조로 만든 주방이고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배치가 되고 이 하이라이트 옆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양념통 장이 있고 이제 하부로는 이렇게 서랍으로 전체 내부 구성을 해서 고객님께서 사용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너 서랍부터 내부 서랍들을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바로 뒷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외부 뒤쪽에 있는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싱크대에서 이제 설거지나 요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바로 측면에는 설거지를 넣을 수 있는 식기세척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역시나 이 공간들도 다 사용성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내부는 다 서랍으로 구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주방 쪽 설계를 하다 보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가전제품 배치예요. 보통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면에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다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탁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 옆에 있는 이런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가면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세탁기를 이 주방 안쪽에 넣었어요. 지금 바로 측면에 약간은 이게 붙박이장 혹은 팬트리장처럼 보여지는 공간이 있어요. 보시면 그냥 얼핏 봤을 때는 팬트리장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내려 들어가서 세탁기 넣을 거 넣고 위에다 건조할 거 넣고 해서 위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공간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짜임새 있게 다 설계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공간이 타이트하지만 짜임새 있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전까지 세탁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좀 소소한 부분들이지만 주방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하츠 제품인 이 후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부에서 내려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닥트 라인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시면 이 천정 부분이 여기 보시면 기존의 주방 쪽 천정보다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이진 않지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연기 같은 걸 흡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일랜드형 후드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천정 부분에 단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부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근데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감을 가져가면서도 사용성 극대화했다라는 이번 현장 컨셉에 굉장히 잘 맞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어떤 컬러감을 굉장히 그 동일하면서도 굉장히 위트있게 색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부 같은 경우도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상판을 그대로 태워갖고 벽면에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타일 공정 자체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소재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 공간에 어떤 통일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걸 좀 보여드리면,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인조 대리석과 이런 이 벽면의 도배 마감이 좀 불편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몰딩 같은 거 하나를 대주면은 마감이 좀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바닥도 한번 다뤄볼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이렇게 현재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보통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거실 쪽 마감, 마루 쪽 마감하고 단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을 한번 와서 자세히 보시면은 각마루 자체는 바닥 미리수 자체가 한 8mm 정도밖에 되질 않고,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제 본드까지 합쳐서 마감을 하게 되면 보통 바닥에서 20mm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통 코너대를 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 마감을 하는 경우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플하게 실리콘으로 마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싱크볼이 들어가는 공간의 조명인데요. 조명 같은 경우는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조명과 그 외의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있는 메인 조명과 이쪽 작업을 주로 할 수 있는 공간인 곳에는 이렇게 천정의 라인 조명, 그 다음에 이 장 뒤쪽에 간접 조명까지 해서 조명은 굉장히 군데군데 좀 버라이어티하게 넣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실과 주방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 같은 경우는 스위치 같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융 스위치로 해서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을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공간이 넓어지고, 또 주방 구성 자체를 바꾸고 세탁실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구조 변경이 일어났던 현장인데, 그런 이제 요소들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멋진 공간으로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 한번 잘 참고하셔서 같은 형태의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실 때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